안녕하세요. 남양주 시홍보대사 한선미입니다. 사실 시축이 처음이어가지고 굉장히 많이 떨리고 있습니다. 제가 또 남양주시 홍보대사로서 남양주 FC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왔는데요. 꼭 승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경기 시작하기 전에 준비된 곳이 있다고 해서 거기로 한번 가볼까요? 와우. 안녕, 안녕. 오늘 경기 어떻게 예상하고 있어요? 2대0으로 이길 것 같아요. 오, 2대0으로 저도 꼭 이길 바라겠습니다. 경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당연히 이길 것 같습니다. 오, 당연히 이긴다. 열심히 우리 응원을 같이 해가지고 오늘 꼭 이기도록 같이 응원해봐요. 남양주 FC 화이팅! 저도 사인을 좀 받으러 왔습니다. 사인 좀 부탁드릴게요. 와우, 감사합니다. 영광이에요. 이렇게 만나뵙게 됐는데 경기를 이제 앞두고 계신 소감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홈에서 첫 승 꼭 보여드릴 수 있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하나, 둘, 셋! 안 돼! 와! 발사! 격려에는 남양주 시민축구단 문한경. 화이팅!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남양주시 홍보대사 가수 허찬미입니다. 오늘 남양주 시민축구단 응원하러 왔는데요. 오늘 경기 잘 하셔서 오늘 꼭 승리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지금 시장님이 오셔서 시장님과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게요. 경기 결과 예상 어떻게 하십니까? 물론 2대1로 우리가 이기죠. 어린이날 축제를 바로 옆에서 하고 있어서 남양주 어린이들의 좋은 기운을 많이 받아서 남양주 FC가 확실하게 2대1로 승리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도 2대1로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식축도 했는데 꼭 저도 승리의 여신이 되고 싶습니다. 물론 찬미 씨 하면 최고의 승리의 여신이지요. 우리 트로트 대전에서도 찬미 씨가 나면 항상 이기더라고. 마지막으로 남양주 FC 화이팅 외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남양주 FC 화이팅! 오늘 승리를 기원하며 이렇게 왔는데 아쉽게도 비겼지만 우리 선수분들 끝까지 열심히 뛰어주셔서 정말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